여러분은 어릴 적 어떤 게임기를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꼬꼬마 시절부터 게임이 너무 좋아서 정말 다양한 게임기들을 가지고 놀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기를 꼽으라면 역시 슈퍼 패미콤입니다. 전과 뭐 90점 이상 맞으면 원하는 게임기를 사준다는 부모님 얘기에 정말 벼락치기 열심히 해서 샀던 게임기가 바로 그 슈퍼 패미콤이었습니다. 그 당시 슈퍼 패미콤은 득케와 파판으로 대표되는 JRPG의 전성기 시절이라 알지도 못하는 일본어 열심히 찾아가며 공략집 보고 힘들게 게임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친구는 한 명은 그 슈퍼 패미콤을 사지 않고 대신 세가의 메가드라이브를 사서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 꼭 같이 하던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가드라이브의 다른 게임은 하나도 안 부러운데 제가 딱 하나 부러워했던 바로 그 게임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 바로 베어너클입니다. 당시 오락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부드러운 움직임과 2인용으로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섹시한 블레이즈 누님이 나오는 게임이라 친구 집에 갈 때마다 꼭 블레이즈 누님을 골라서 하곤 했습니다. 이 추억의 게임이 베어너클4라는 정식 넘버링을 달고 최근에 출시되었습니다. 고전 게임이 리메이크가 아닌 후속작으로 나온 것도 신기한데 그 후기도 꽤 괜찮아서 요 며칠 동안 제가 직접 해보고 이 게임은 꼭 추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베어너클의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며 베어너클을 모르시는 분들이 해도 재밌는 이 게임, 그럼 어떤 이유로 이 게임을 추천해 드리는지 바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깔끔한 그래픽과 개성 있는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베어너클3가 1994년에 나오고 26년 만에 출시된 작품이라 확실히 그래픽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요즘 게임이라고 어색한 3D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깔끔하게 2D로 디테일한 캐릭터 움직임과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깔끔한 그래픽이 개성 넘치는 캐릭터 디자인과 시너지를 이루어 액션 게임을 하는데도 눈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주인공 캐릭들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보스로 상대하는 캐릭들도 하나하나 개성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게임이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스토리 컷신들도 과하지 않으면서 내 플레이에 설득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나오는 스토리도 그렇고 각 캐릭터들의 디자인도 이전 베어너클의 추억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도 너무 좋습니다. 이전 원작의 디자인을 현대식으로 해석하고 그러면서도 이 디자인이 이전에 어떤 캐릭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서 개인적으로 이 캐릭은 이전에 어떤 캐릭이었는지 찾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조작이 단순하고 타격감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조작하는 버튼은 방향키를 제외하고는 다섯 개가 전부입니다. 때리고 점프하고 필살기 쓰고 아이템 먹고 정도의 수준입니다. 특별히 게임 설명을 읽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 스테이지 1 정도만 플레이해도 쉽게 손에 익게 됩니다. 그 단순한 조작으로 적을 타격했을 때 그 타격감이 너무 좋아서 그래 게임은 이 맛으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조작과 찰진 타격감이 게임 시작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거나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싶을 때 딱 좋은 게임입니다. 세 번째로 플레이 시간과 난이도가 딱 적당합니다. 저는 난이도 보통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도 플레이 시간 3시간 정도에 엔딩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플레이할 때의 난이도가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딱 좋은 정도여서 운이 없으면 보스에게 죽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다시 시작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깰 수 있도록 선택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엔딩까지 플레이 시간이 길진 않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캐릭의 특성이 모두 잘 살아있어서 엔딩을 보고도 여러 번 플레이를 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덩치 큰 캐릭은 리치가 길지만 느리고 대신 호쾌한 한 방 한 방이 있는 느낌이고 반대로 여자 캐릭은 리치는 좀 짧지만 빠르고 콤보를 넣는 느낌이 살아있어서 직접 해보시면 한 캐릭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캐릭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이전에 베어너클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이라면 추억과 재미를 모두 잡은 잘 만든 캐주얼 게임이고 추억이 없는 분들이라도 간만에 오락실 느낌을 내면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게임들만 있어서 짧은 시간 즐길 가벼운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임 베어너클4를 추천해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천해드릴 좋은 게임을 찾고 직접 해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늘 쉽고 편안한 게임을 추천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포이지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